그 이제 명인들 모임 가시면은 거기는 이제 보험업계에서 상위 1%의 모임이잖아요. 그런 분들 좀 보시면 공통점 같은 게좀 보이시나요? 예, 아무래도 잘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그 일에 대한 어떤 열정 그리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라는 게 제일 크게 느껴져요. 자부심 뭐 이런 게 가장 크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거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객은 갑이고 우리는 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대등하죠. 때로는 제가 갑이 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주는 사람이니까. 그쵸, 그쵸. 예, 가입을 하는 건 본인의 필요에서 하는 거고, 정보를 주는 건 그쵸, 저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가입하기 전까지는 제가 갑 아닌가요? 그쵸, 그쵸, 맞죠. 내가 주는 거고 일방적으로 주고, 저는 고객한테 물론 고객의 좋은 얘기와 스토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대등한 관계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하는 이제 컨설턴트들은 대부분 다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선배들이 말하는 그 세일즈 프로세스를 아주 무던하게 성실하게 잘 따라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 못지않게도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이란 실패하는. 거는 뭐 내가 여기서 뭐 영업을 잘 못할 것 같다는 아, 이런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리고 보험 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런 그리고 거군요. 이제 실패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좀 뭐랄까, 뭐 제가 그런 책에다 그런 표현도 썼는데, 무기력, 학습되어진 무기력증에 좀 빠져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실패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아, 이것도 안될 거야. 해도 안될 거야. 라는 생각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죠.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줘요? 사실은 뭐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옆에서 자꾸 저는 이제 제가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걸좀 보여주는 편이에요. 같은 지점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리고 또 이제 실패하는 컨설턴트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주어진 상황을 굉장히 쉽게 그냥 만족해버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변화를 시키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 정도면 됐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 서바이벌 모드, 그러니까 생존하는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적게 벌어도 그걸로 살아가는 게 이미 익숙해져 그쵸, 버려서 그쵸. 굳이 뭐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더더벌 이상 필요가 없고. 이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주변에 일이 좀 어려우신 분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아난이 정도도 괜찮아 이렇게 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좀 아쉽죠. 너무 그쵸. 평범하게 살겠다고 해버리는 그쵸. 거니까. 그 이제 처음에 잠깐 말씀하시다 이제 구체적인 말씀 안 하셨는데 그 고객을 이제 분류한 세 가지 바구니가 있다. 어떤 바구니들인가요? 제가 요거는 이제 제 나름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당장 가능한 고객 바구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인이든 아니면 소개를 받은 고객이든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지금 당장 필요하구나라는 느낌이 오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러면 컨설팅 1차 하고 2차 때 바로 고객으로 모시면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바구니가 이제 장기 고객 관리 고객 바구니,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돼. 이게 이제 가장 많은 고객이 들어있는 바구니이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상담을 했는데 느낌이 좋아요. 아, 이 사람 참 괜찮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찍은 거예요. 아, 이분은 나랑 같이 갈 거야. 지금이 아니더라도. 근데 상황이 안 돼요. 건강이 안 좋든가, 돈이 없든가. 지금 여건이 안 되는데, 하지만 사람이 괜찮으면 제가 이제, 아, 이분은 장기 관리 고객 바구니에 넣고 오랫동안 관리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엑셀에서 분리를 해놓고, 이분은 거기다 집어넣고, 정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문자를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분이 상황이 되면 이제 고객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빨리 버려 고객 바구니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제 고객들 중에 만나다 보면은, 저하고 이제 뭔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이나 철학에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빨리 보내드려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희망을 가지고 계속 기다린다. 네. 저에게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은 제 바구니에서 아예 뭐 이렇게 휴지통으로 보면 삭제해버리고.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막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기다리고 그쵸. 내 컨설팅과 나라는 사람과 인연을 맺고 계속 네. 만나고 싶은 사람도 지금 많아서 어쩔 시간이 없는데 네. 여기다 시간을 뺏기고 에너지는 너무 낭비인 거죠. 그럼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예, 예. 그 각 세 바구니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만나서 두 번째 만에 계약이 되고 즉시 되시는 분들이 네. 한 30-40% 정도 된다고 나머지 한 60% 정도 그리고 네. 이제 빨리 버려야 되는 고객들은 한 10% 이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이제 20통의 전화를 한다는 게 예. 결국엔 장기 관리 고객 바구니에 계신 분들한테 하는 거죠? 예, 그분들과 소개받은 분들 그리고 지인분들 다 포함해서 예, 하루에 어쨌든 그냥 안부 전화를 해야 되는 지인을 제외한 나머지 고객분들에게 하는 전화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고객을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예, 예. 어떤 것들을 좀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첫 상담에서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이제, 네. 이제 표현을 했던 책의 내용은 네. 고객이 첫 상담에서 저한테 뭔가 느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객이 저를 처음 만나서 상담을 한 시간 했어요. 네. 고객은 뭔가 얻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고객은 네. 보험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일단 느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내가 그동안 뭐 어렴풋이 알았지만 모르고 살았구나. 정확히 몰랐는데 네. 아 가족을 위해서 이게 이런 게 필요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네. 저축도 해야 되는 거구나 필요성을 느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컨설턴트인 저에 대해서 뭔가 호감을 가져가야 되겠죠.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잘 살아왔고 열심히 살았고 네. 괜찮은 사람이네 알고 지내면 좋겠네 이런 거 그리고 또 상담을 통해서 고객이 저에 대한 신뢰를 얻어가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정도는 상담을 통해서 고객이 얻었다면 저는 나름 성공한 거겠죠. 이제 시작만큼이나 이제 끝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클로징이라는 거는 이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 클로징을 잘하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네. 프리젠테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PT가 있고 네. 거기에 이제 클로징, 종결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저는 PT를 할 때 우선은 네. 방법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좀 예화나 예시, 비유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객분이 예를 들어서 작가분이다. 네. 뭐 제 고객 중에 작가인 분의 사례를 가지고 그분한테 그리고 IT 쪽에 있는 직장인이다 그러면 연봉도 비슷하고 네. 경험이 비슷한 사람이 예를 들면서 이런 네. 사람이 일했었는데 저를 만나서 이렇게 해서 이런 플랜으로 갔다. 네.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든 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같은 네. 고객은 누구나 자기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마음을 좀 움직여요. 네. 네. 나랑 비슷한 상황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해서 이런 질문이 있었고 비슷한 질문과 궁금증이 있었는데 저를 만나서 이렇게 했다. 보통 이제 클로징 할 때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고요. 네. 또 뭐랄까 대부분 이제 고객들이 상품을 가입할 때 네.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 때 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이걸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얻지? 뭐가 좋은 거지? 그쵸.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상품이 좋고 뭐 좋은 상품을 가입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고객은 그래 내가 이걸 가입해서 정말 든든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아 제가 이사님 지난번에 그거 가입하고 나서 한 달 지났는데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네, 노후 준비가 이제 시작했다라는 게 너무 든든하고요. 우리 애를 위해서 내가 종신보험 뭐 1억을 가입한 게 아, 내가 아빠로서 내가 준비를 해놨다라는 게 참 든든해요. 그러니까 준비 든든 이 느낌인 거죠. 네. 우리 상품 중에 그러고 보니까 든든 플러스라는 보험도 있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뭐랄까 상품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할 때 프리젠테이션에서 네. 좋은 점만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상품은 먼저 이러이러한 부분의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극복할 만큼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막 단점만 막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단점도 분명히 있고 네. 장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상쇄할 만큼의 장점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장점을 설명하니 네. 이게 괜찮은 게 맞다라는 네. 것을 고객한테 좀 인식을 시켜주는 편이죠. 그 단점들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품은 예를 들어서 상품의 네. 구조나 네. 뭐 이율이라든가 네. 뭐 어떤 기능들이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하고 연금을 비교하면 네. 연금은 2년만 지나면 찾아서 쓸 수 있고 넣어놓을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장점과 비과세 혜택 뭐 다 있는데 종신보험은 죽으면 큰 돈도 나오고 금리도 좋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10년 동안에 못 건드린다든가 네. 그럼 이제 고객은 장점만 막 얘기하면은 다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단점을 그쵸. 얘기하면 이게 뭐지?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나쁜 거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이 두 개의 장단점이 있는데 네. 당신한테는 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은 대부분 저한테 물어봐요. 네. 그럼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요런데 네.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한테는 요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전문가의 또 의견을 받아서 쉽게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다 클로징까지 하면은 예, 예. 증권을 전달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증권을 전달하고 나서는 이제 고객과 관계가 이제 어떻게 변하나요? 이제 증권을 전달한다라는 게 네. 이제 사람마다 증권을 전달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안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또 모바일로도 가기도 하지만 네. 증권 전달하는 것을 왠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들이 컨설턴트들이 꽤 네. 많습니다. 계약 다 됐다. 네. 굳이 내가 또 가서 네. 대면할 이유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에다 보면은 막 고객들 증권 폴더를 막 싣고 다니면서 네. 안 갖다 주는 경우들을 제가 참 많이 보는데요. 네. 저는 이제 제 어떤 관리하는 프로세스 속에서 증권 전달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해요. 첫 번째로 증권 전달하러 간다라는 얘기는 고객한테 당신이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혹은 뭐 열흘 전에 네. 계약을 한 것이 정말 잘했다라는 것을 안심시켜주고 갑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려요.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네. 정말 그때 잘 결정하셨고 네. 정말 좋은 결정이다. 그리고 이제 고객한테 안심시켜주면서 제가 두 번째로 하는 건 소개 요청이죠. 그러니까 증권 전달하면서 한 번 더 이제 보험의 혜택이나 이런 걸 설명드리고 리마인드 시키고 네. 이렇게 네. 좋은 결정을 하셨으니까 네. 주변 분들한테도 이거 혼자만 네. 누리시면 안 되고 주변 분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틈만 나면 소개 요청을 하셔야 돼요. 와. 네, 그러면 고객분들이 네. 의외로 네. 잘 해주세요. 모르겠 저한테만 잘해주시는 모르겠는데 네. 의외로 생각만 나면은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제가 뭐 예. 짧은 시간 잠깐 만나봤지만 예. 벌써부터 믿음이 확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많은 컨설턴트들이 좌절을 하는 부분이 예. 이제 고객의 거절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고객의 거절을 대응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있죠. 네. 제일 좋은 거는 뭐 거절 안 나오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안 나오게 해서 어떤 방법들을 좀 이제 뭐 충분히 고객이 거절하기 전에 네. 제가 그 예상을 해서 야, 이분은 이런 게 거절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해서 그분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는 방법 네. 뭐 그래도 고객은 이제 나름의 거절들의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걸 다 막을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이제 고객이 거절을 했을 때 네. 거절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거를 뭐 특이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요. 우리도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한 번에 확 잡고 달려가자마자 이렇게 딱 들어서 사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마트에 가서 뭐 하나 하더라도 다른 회사 거랑 비교도 해보고 네, 하는 것처럼 거절은 아주 정당하고 당연한 어떤 고객들의 반응이에요. 그거를 뭐 특이하게 생각하고 왜 거절하지라고 생각하면 네. 비즈니스 못하죠. 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거절이 안 나오게 하는 게 좋은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니까 네. 내가 하는 일, 내가 판매하는 이 상품이 정말로 고객한테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이 일단 저한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객이 쉽게 거절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판매하는 사람 자체가 이게 좀 확실히 맞나? 고객이 거절을 하면 네. 저도 좀 머뭇거리기 시작하면 네. 고객은 더 불안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판매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이게 맞아요. 이게 예. 괜찮은 거 맞아요라고 했을 때 이게 좋긴 한데요. 근데 우리 고객님한테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쵸. 이러면 이제 예.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거절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 네. 거절 처리하는 방법들이 저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절을 했을 때 뭐 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된다든가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매뉴얼화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스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근본적으로 이 거절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고객이 거절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충분히 공감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한테 이게 맞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고객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 아마 이제 나도 한번 보험 컨설턴트 해볼까 이런 분들 아마 좋겠습니다. 꼭 보실 것 같은데 예, 예, 예.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보험 영업이 많이들 쉽지 않은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네.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을 극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20년 가까이 이렇게 즐겁게 또 네. 재미있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대신에 이 일을 단순히 그냥 돈만 벌겠다, 성공하겠다라는 목표만 가지고 들어오시기보다는 네. 뭔가 한 번의 삶을 사는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싶다. 네. 뭔가 이 업에 대해서 가치와 또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신다면 네. 그 어떤 비즈니스보다도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작가님 그 책을 읽으면서 예, 예. 그 약간 지그지글러 아시죠? 예, 예 알죠. 그분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정말 이게 물론 보험 영업에 대한 책인데 예, 예. 사실 저는 되게 자기계발서 약간 동기부여도 좀 되고 예, 예, 열정도 좀 불러일으키는 예, 그런 목적으로도 사실 좀 예, 정말 그래서 저는 그런 예. 걸 받았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한국의 지그지글러 같은 느낌이 아유. 저는 들었는데 보험 영업에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물론 이제 뭐 책을 읽으면 좋겠지만 예, 저는 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삶에 뭔가 좀 이제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다. 예, 예. 아 나도 뭔가 어느 분야에서 정말 1인자가 되고 싶다. 예. 이런 분들도 충분히 이 책을 읽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읽고 네. 그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저야 네. 뭐 감사하죠. 예. 예. 정말 정말 좋고 아유. 책보다도 진짜 만나니까 더 좋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게 봐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